그곳이네 내가 태어난 나라 날 버린 나라 한국 부모들이 기다리면 포대기에 싼 아기들이 하나씩 배달되지 그럼 부모들은 합격해서 기념사진 찍고 아기를 품에 안고 집에 데려가 누군가의 아들로 누군가의 동생으로 만들지 난 Airport Baby 난 그렇게 태어났고 난 그렇게 배달됐어 난 내가 가족처럼 친구처럼 백인인 줄 알았어 매일 아침 거울 보며 뭔가 다른 내 모습에 우두커니 서 있었지 왜 내 눈은 이렇게 작아 내 코는 이렇게 낮아 머리칼 피부색 왜 나만 다를까 그러던 어느 날 2학년 짝꿍 마이클이 말했어 넌 짱깨니까 난 Airport Baby 난 그렇게 알게 됐어 난 중국에서 배달된 난 Airport Baby Mom? Dad? 난 중국에서 왔나요? Josh, 넌 중국이 아니라 코리아에서 왔단다 코리아? 그게 어디죠? 네가 태어난 나라 근데 왜 미국에 왔죠? 어, Josh, 우리가 널 이렇게 사랑하는데 왜 그런 질문을 하지? You know, we love you. 궁금한 나에게 답을 준 건 이번에도 마이클. 니네 엄마가 널 버렸거든, 쓰레기처럼. 사람이라면 누구나 궁금해하는 것 어떻게, 어디서, 왜 태어났는지 나이 들면 옅어질까 생각했지만 해가 가면 갈수록 그 마음은 커져만 갔어 결국 찾아낸 건 입양 서류